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에 존재하는 거대 호수와 저수지의 53%가 물의 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국제과학자팀의 발표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20년까지의 25만 장 이상의 위성사진과 기후모델을 검토한 결과 연간 약 220억 톤의 물이 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습한 열대지방부터 북극에 이르기까지 지구 전역에서 벌어지는 현상으로 지구의 건조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호수는 지구 표면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지구 표면 담수의 약 90%를 차지해 인류의 생존에 있어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현상 때문에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인 20억 명 이상이 말라가는 호수 유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현재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와 인류의 과도한 물 사용이 이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거엔 호수였지만 다양한 이유로 사라진 호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덴마크의 콜린순두는 과거만 해도 해협이었지만 중세에 해협 입구가 막혀 호수가 된 곳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콜린순두는 물이 완전히 말라버려 농지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이는 1872년부터 호수의 물을 빼내 농지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로 당시엔 증기 엔진과 풍차로 구동되는 두 개의 펌프 시설을 건설해 수행됐습니다. 1874년부터 시작된 배수는 1880년까지 이뤄졌는데 당시 배수로 수위는 매일 1.3cm 정도씩 떨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확보한 농경지는 28제곱킬로미터로 현재는 전기로 구동되는 펌프를 설치해 농지의 호수화를 막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농지가 된 호수의 바닥은 해수면보다 2.5m가 낮은데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놈펜에는 벙카코가 있었습니다. 호수의 면적은 1.5km로 크진 않았지만 수도의 특성상 호수 주위로 각종 건물이 둘러싸고 있어서 도시내 아름다운 휴식 공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007년 프놈펜시가 민간 개발회사와 토지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개발회사가 고급 콘도미니엄을 비롯해 쇼핑몰, 컨벤션 센터 등의 복합단지를 건설하고자 벙카코를 모래로 메워버린 것입니다. 환경단체들이 벙카코의 개발에 항의했지만 호수는 모래로 채워져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탈리아의 페르구사호는 특별히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강이 없는 시칠리아의 유일한 자연호수로 오랜 기간 유럽과 아프리카를 오가는 새들이 거쳐가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렇지만 2024년 수개월간 시칠리아에서 이어지고 있는 저조한 강수량은 이탈리아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했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3분의 2 수준인 1.8제곱킬로미터 표면적에 깊이 12m인 페르구사호는 고온에 더해 강수량이 급감하며 일부 웅덩이를 제외하고 물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시칠리아는 2021년에 48.8도로 유럽 최고 기온을 기록한 바 있었고 지난 1년간 강수량은 겨우 250mm에 그쳐 최악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호수의 유지관리 시스템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는 더욱 가속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샌조아킨 밸리에는 툴레오호라는 담수호가 있습니다. 이 호수는 유령호수라고도 불리는데 지난 1세기 동안 호수의 물이 여러 번 사라졌다 나타났다를 반복해서입니다. 수천 년간 풍부했던 툴레오호의 물은 19세기 후반 들어 정착민들의 용수 사용 증가와 농업 관계로 인해 말라버렸습니다. 사라졌던 툴레오호는 폭우로 인해 다시 물이 들어찼는데 20세기 이후 지금까지 호수에 다시 물이 채워진 건 8번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 당시 일부 기간에 이곳은 수상 비행기 기지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툴레오호에 다시 물이 들어찬 건 지난 2023년 봄 캘리포니아의 폭우에 더해 주변 유출수가 더해져 행해졌는데 이로 인해 툴레오호에 물이 들어찬 표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75% 수준인 460제곱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물은 여전한 물 사용량으로 인해 현재는 다시 사라진 상태입니다. 볼리비아에서 두 번째로 거대했던 푸포호는 해발 3,700m에 위치했던 염호로 면적은 서울시의 1.6배 정도인 약 1,000제곱킬로미터로 컸는데 다만 평균 수심은 3m 내외로 깊진 않았습니다. 푸포호는 람사르 협약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푸포호는 물이 사라져 호수라고 부르기가 민망한 상태입니다.
1995년 이후 이 지역의 기온이 상승하며 물의 증발률이 3배로 높아졌던 것인데 이에 더해 인근의 광산에서 호수에 물을 끌어다 쓰며 수량의 감소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유가 자금 지원을 통해 호수의 복원을 도왔고 볼리비아 정부가 푸포호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호수의 물이 사라지는 걸 막지는 못했습니다. 일본 이와테현의 후루카와 누마호는 2011년까지 존재했던 호수였습니다. 후루카와 누마호는 1000년 전 이 지역의 히로타만에 퇴적된 진흙이 폭 200m 내외로 모래언덕을 형성해 호수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도호쿠 지진은 한순간에 호수를 없애버렸습니다. 당시 발생한 높이 10m의 쓰나미가 호수와 바다를 분리했던 모래언덕인 제방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후루카와 누마호의 물은 바다로 흘러들어가 합쳐졌습니다. 그렇지만 부화를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로 현재는 강에 연결된 형태로 제방을 쌓았습니다. 차드호는 서아프리카 사헬지대에 있는 담수호로 한때 아프리카에서 손꼽히는 거대 호수였습니다. 차드, 카메룬, 니제르, 나이지리아에 걸쳐 있던 차드호의 표면적은 과거만 해도 17,800제곱킬로미터를 기록했었지만 1960년대 이후 농업 관계와 기후변화에 더해 이를 복원하려는 시도를 보코 하람과 같은 집단이 방해하며 차드호의 수량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당시보다 90% 이상 줄어든 것인데 21세기에 들어 차드호의 표면적은 약 1500제곱킬로미터에 불과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저조한 복원 노력에 비춰본다면 10분의 1로 쪼그라든 차드호의 미래는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칠레 호수인 라구나드 아퀼레오는 한때 관광지이기도 했지만 21세기 이후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칠레에선 피노체트의 독재 이후 개인이 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는데 2010년 라구나드 아퀼레오 인근의 농장과 대규모 시설이 호수에 물을 보충하던 지류에 물 권리를 매입하며 물길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호수의 물 사용량 증가에 더해 연간 강수량이 1980년대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면서 라구나드 아퀼레오의 수량은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지류에 물 권리를 매입하기 직전인 2009년만 해도 호수는 표면적이 12제곱킬로미터, 수심은 6미터였지만 불과 2018년 이후부터 라구나드 아퀼레오에서 물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러시아의 카라차이호는 우랄산맥 남부에 위치한 호수였습니다. 그렇지만 1951년 인근에 해결료 재처리 시설인 마야크 재처리 시설이 들어서면서 호수의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마야크 재처리 시설에서 카라차이호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투기한 것입니다. 결국 이는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호수가 방사능에 오염되어 버린 것인데 이 때문에 카라차이호는 인류 최악의 오염지역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소련에선 호수의 오염 확산으로 인한 문제를 막기 위해 만 개의 콘크리트 블록으로 호수를 메워버렸습니다. 이후 바위와 흙을 동원해 호수는 완전 매립되었고 현재 러시아에선 주기적으로 오염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랄해는 한때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였지만 현재 이러한 기록은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1960년까지만 해도 아랄해의 표면적은 약 68,000제곱킬로미터 정도로 한국 면적의 70% 수준에 달했지만 이 시기 소련에서 관계를 추진하면서 호수에 물을 공급하던 강의 방향을 틀어버려 아랄해의 운명을 바꿔놨던 것입니다. 아랄해의 수량이 감소함에도 소련에선 이를 계속 유지해 1980년대 아랄해의 수량은 1960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결국 거대했던 아랄해는 21세기 들어 북아랄해, 남아랄해, 바르사켈 메스호 등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은 점점 악화돼 결국 아랄해의 상당 부분은 물이 사라지고 사막화가 되어 아랄해의 동쪽 지역은 아랄쿰 사막이라 불리는 실정입니다.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어비 황폐화되어 생계 문제를 불러온 아랄해의 비극은 인류가 만든 것이라 더욱 뼈아프게 느껴집니다.